먼저 새송이 버섯 서너 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세로로 길게 이등분해 준 다음 양면에 십자 칼집을 내주세요. 그러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속까지 간이 쏙쏙 잘 스며들어 더 맛나답니다. 그리고 양념에 들어갈 대파 60g, 청양고추 3개, 홍고추 1개는 잘게 잘게 썰어주세요. 이제 예열한 팬에 식용유 3티를 두른 다음 새송이 버섯 넣고 양면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이때 팁을 드리자면 처음 맞다는 밑면은 식용유가 많잖아요. 그러니 중불에서 좀 빠르게 굽다가 뒤집고 나서는 기름이 적으니 약불로 줄여 좀 천천히 구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양면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겠죠. 이렇게 양면이 갈색으로 먹음직스럽게 익었으면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다시 팬에 식용유 3티를 두른 다음 대파 넣고 중불에서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세요. 대파가 익어서 맛있는 향이 솔솔 올라오면 다진 돼지고기 80g, 다진 마늘 1티, 채썬 생강 약간 넣고 고기에 맛있는 고소한 감칠맛이 우러나오도록 또 계속 볶아주세요. 다 익은 고기와 야채를 한쪽으로 살짝 밀친 다음 빈 공간에 소스 재료들을 넣어 볼게요. 먼저 두반장 2티, 그리고 짭짤 새콤 달콤하게 양조간장 3분의 2티, 설탕 2티, 현미식초 1티 넣고 중불에서 30초 정도 가볍게 졸여주세요. 그 다음 볶은 재료와 소스가 어우러지도록 30초 정도 더 볶은 다음에 물 90ml 정도 넣고 새송이 버섯과 홍고추까지 넣고 뚜껑 덮어서 약중불에서 또 졸여주세요. 물론 이때도 가만히 놔두지 말고 눌러붙지 않는지 중간중간 살펴보고 간이 잘 스며들도록 양념 국물을 새송이 버섯에 골고루 끼얹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양념이 다 졸아들었으면 마무리로 후추, 참기름, 통깨만 살짝 뿌려주면 새송이 버섯 조림 만들기도 끝! 어때요?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게 정말 맛나 보이죠? 새송이 버섯은 쫄깃쫄깃하고 양념은 짭짤, 달달, 새콤, 매콤한 게 입맛도 돋구고 밥에 함께 비벼 먹어도 진짜 꿀맛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새송이 버섯 보이면 꼭 사와서 한번 만들어 보셔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